클린 뷰티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제가 브랜드에서 탈탈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상당한 돈꼬집이라 웬만하면 클렌징 제품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클린 뷰티를 접하게 되면서 리얼 라엘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유기농 생리대, 아마존 1등 찍은 생리대 브랜드로 알고 계실 텐데요. 무려 3년 만에 클렌저를 바꿔서 정착했고요. 한 통 싹 다 비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클린 뷰티는 비건 인증 받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성분도 깐깐하게 골라야 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잖아요. 비건 성분에 피부까지 좋아지는 클렌저, 여러분 저렴하게 써보시라고. 또 제가 누굽니까? 반값 깡패, 아니 요정 아닙니까? 클린 뷰티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제가 브랜드에서 탈탈 털어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얼 라엘의 클린 뷰티 마켓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뿅!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이 바로 이 클렌저입니다. 리얼 라엘 오일투 폼 클렌저. 용기는 친환경 BPA 프리 용기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저는 원래 중소기업 작은 브랜드의 클렌징 밀크를 사용했었는데요. 자극은 적지만 세정 능력이 약하고 따로 대체품이 없어서 그냥 쭉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저를 정착하게 만든 이 리얼 라엘 클렌저는 저자극이지만 밀크보다는 우수한 세정력, 그리고 깊은 보습력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오일투 폼이 대체 뭐냐? 손에 덜어내어 보면 오일인데 물을 조금 묻혀 문질러주면 부드러운 폼으로 변신하는 이것이야말로 매직? 이 제품은 약산성의 미세먼지 세정력이 무려 93.06%에 달하는데요. 동물실험 반대와 동물성 성분 무첨가로 당당하게 비건 인증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녹색 연한 컬러가 보이시죠? 색소? That's no. 인공 색소를 넣지 않고 인도 멀구슬나무의 자연 색상을 이용해 불필요한 성분은 덜어냈다고 해요. 좋은 향기가 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제품의 세정력 많이 궁금하시죠?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색조 포인트 메이크업은 따로 지워주시고 2차 세안용으로 적절한 제품입니다. 리무버나 1차 세안을 해주신 뒤에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깔끔하고 저자극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해 세정력을 확인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펄이 있는 아이섀도우는 완벽하게 지워졌고요. 립스틱이나 틴트는 착색이 살짝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와 워터프루프 파운데이션은 지워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대신 일반 파운데이션 과 선크림, 브로우 제품은 완벽하게 지워진다는 점. 저도 요즘은 데일리로는 진하게 화장하지 않기 때문에 브로우나 파운데이션, 틴트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워터프루프만 아니라면 베이스나 브로우 제품까지는 깔끔하게 지워주는 제품입니다. 게다가 합성 계면활성제가 아닌 코코넛 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했는데요. 자극은 더 줄이고 모공 노폐물은 섬세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마무리감이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극 없이 섬세하게 클렌징해주니까 피부가 더 좋아 클렌저,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마켓의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제품은 여러분이 클렌징 후에 첫 번째 단계로 써주면 딱 좋은 제품, 리얼 라엘의 데일리 젠 밸런싱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우선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아서 너무 좋은 제품. 3중 히알루론산과 판테놀이 들어가 있어 수분감이 부드럽게 차오르는 토너입니다. 그리고 색 보면 아시죠? 역시 멀구슬나무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성분이 그냥 색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수분과 진정 효과에 집중된 보습 토너라 이미 많은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고, 닥터로도 쓰시고 팩으로도 쓰시고 가볍게 클렌징 후에 보습용으로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클렌징 직후에 욕실에 두고 톡톡 한 겹 발라주면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까지 촉촉하게 부스트업 시켜준다는 느낌을 받았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자주 쓰기에 부담 없는 제품이어서 함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리얼 라엘에서 뽑은 저의 베스트 두 가지 제품 소개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바로 마켓 구성과 가격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옵션 1. 항상 마켓하면 왜 단품은 없냐 하십니다. 반값까지 내리진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단품을 외치는 단품러들을 위해 성의를 담아 준비했습니다. 옵션 2.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리얼 라엘 최고 인기 오일투 폼 클렌저 2개 세트를 일단 제품 가격으로만 40% 할인. 여기에 여행 가시거나 바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로 5,000원에 판매 중인 클렌저 샘플 키트를 그냥 빵원에 드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개 세트부터는 배송비 2,500원 저희가 부담할 테니까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세요. 옵션 3. 클렌저랑 토너랑 같이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클렌저와 토너를 하나씩, 클렌저 1개, 토너 1개 세트입니다.
있습니다. 역시 제품 가격으로만 40% 할인 통 크게 들어갔고요. 5,000원 샘플 키트 당연히 드리고요. 역시 무료 배송. 비건의 깐깐한 성분 그리고 성능까지 빵빵한데 클린 뷰티를 이 가격에 저희 반값마켓 사랑해주시는 큰손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옵션 1, 2를 다 구매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총 결제 금액 5만원 이상인 큰손 분들께는 그래서 저희가 19,000원짜리 카멘콜렉티드 세럼 미스트를 그냥 드립니다. 이것도 브랜드에서 재고가 없을 만큼 인기 상품인데요. 저희가 선착순 500분만 한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어휴 선생님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십시오. 어휴 피부 상할라. 마켓은 바로 다음 주죠. 4월 12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오픈됩니다. 48시간 동안만 진행될 예정이고요. 구매는 저희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카카오 플러스 친구 블루밍 데이지를 통해 히든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카카오 친구창 검색에 블루밍 데이지 검색하시고 추가해주세요. 구매 전 궁금하신 점들은 카카오 플러스 고객센터에 문의도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번 마켓은 GS샵 홈페이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회원, 비회원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 평소에 클린 뷰티를 접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